네. 언론협력 담당관 조청범입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인 경기도지사로서 코로나19 방지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도 어제 일자로 대응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서서 잠재적 위험 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49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 교회 집회 금지를 명합니다.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이미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집회 금지 명령에 따라서 생길 새로운 불이익과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공식 교회 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서 14일간 강제 폐쇄를 명합니다. 지난 22일 신천지 교회는 공식 교회 시설을 비롯한 부속 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 내 시설은 239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 관계자, 종교 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 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이 270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 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39곳 제시된 곳 중에서 45곳은 현장 조사를 해보니 신천지 시설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교회가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 모두인 총 353개 시설에 대해서 방역 및 강제 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 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 배치하여 폐쇄 명령 집행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교회가 관련 시설을 스스로 폐쇄하였다고 발표했으므로 이 역시 이번 2주간의 강제 폐쇄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집회 금지 및 시설 강제 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폐쇄 명령 대상 중에는 신천지 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신천지 교회와 무관하면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제 폐쇄 명령이기 때문에 당해 시설에는 효력이 없고 또한 이의 신청을 하시면 즉시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계속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월 24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제보는 94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협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기도 내에 신도 명단 제공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번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 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고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도민과 신천지 교회 신도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자들로서는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 입장과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합니다. 그래서 고심도 깊었습니다. 그러나 전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 조치는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라는 행정 목적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확진자 대부분을 신천지교회 신도가 차지하는 이 엄연한 현실에서 경기도로서는 도내의 신천지 신도 현황, 특히 대구와 청도 및 중국 우한 지역 방문 신도에 대한 정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경기도의 주거,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교회가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 협조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천지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정보는 보완을 위해서 신천지 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 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로 합심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의지하고 또 흔들림 없이 그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